아, 네. 안녕하세요. 스타마스터 유엔진입니다. 정말 이 자리 오랜만에 섰네요. 예.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사회자님이 다 하셔가지고. 네, 네. 많이 주고 싶었는데 많이 못 드린 거 정말 항상 미안해 생각합니다. 센터 사정상 많이 못 드린 그것도 있고, 오늘 이거 드린 거는 사실 우리 지난번에 인생 시나리오 썼잖아요. 그래서 인생 시나리오 썼다고 회사에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 게 아니라 아까 임영은 사장님께서 해주신 그 분께서 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감사 생각하시고 앞으로 좀 더 많이 이제 원래 오늘 이 시간이 인생 시나리오 시간인데 12월 말에 아마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이제 새해 발표하면서 그때 인생 시나리오 계획을 그때 집어넣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가 나왔습니다. 준비는 해왔는데 오늘 딱 보니까 혹시 저한테 질문상 같은 거 없으세요? 사업을 하면서 힘든거나 아니면 이렇게 착 합쓰면 좋겠다던가 이런 거 궁금한 사항 같은 거 없으시나요? 네. 예. 네. 현재 이제 미국에서 런칭을 한다 해서 멀티비타민 같은 것도 좀 한때 추춤했었잖아요. 예. 근데 다시 뭐 한국 걸 들여온다 그래가지고 너무 기다리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런칭되는 제품이라든지 제품이 좀 더 몇 가지라도 좀 계속적으로 좀 들어와줬으면 좋겠어요. 얼마 전에 세 개가 들어왔는데 왜 또 이런 말을 하느냐 이렇게 생각했을 때. 얼마 만에 온 건데 좀 연속적으로 좀 들어와주고 했어요. 한국에서 그거 들여오느라고 너무 힘드시죠? 네. 그래서 그 바이라민 종류하고 그 다음에 건강식품 종류는 지금 계속 리더분들께서 지금 회사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희도 건의사항 그 알림을 해가지고 따로 회사 네, 옛날에는 마케팅 팀한테만 보고를 올렸는데 이제 마케팅 팀 그다음에 뭐죠 콜센터 그다음에 전체 메일로 이렇게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회사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보다 답변도 굉장히 빠르시고요. 죄송하다는 말씀도 굉장히 많이 하시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겠다 이런 말씀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많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되고요. 또 세미나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내년부터는 굉장히 이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가는 거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고민하고 있는 파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거기까지만 제가 알고 있어요. 나머지 이제 어떻게 추진하고 이런 것까지는 사실은 좀 안 물어봤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알릴게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비타민 종류는 네, 아니까. 테스트모니가 제가 얘기할 때는 테스트모니가 이게 밀크시시라고 루테인 테스트모니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많이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들 찾고 계신다. 그러니까 이렇게 효과들도 금방 보시기 때문에 이제 찾고 계신다고 알려드렸거든요. 그럼 이제 조금 더 참고를 하시면 좋겠죠. 근데 또 일 처리하는 부분에 있을 때는 또 뭔가가 있겠죠. 저도 잘 모르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테니까 이제 그거는 회사가 충분히 발빠르게 나아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또 이제 사업을 진행하는 방법에 있을 때 또 혹시 궁금한 사항 같은 거 있으시나요? 예. 네. 여기에도 한국 리더분들이 오시고 여기에 있는 파트너들을 들어가서 이렇게 가게 되면 같이 가니까 별로 문제는 없는데 타 지역에 아무도 없이 이제 거기 연구 없이 가는 사람 따라가라 그랬지만 그거는요 여기 와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을 해요. 여기 여러분들이 와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하는가하고 거기랑 똑같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여러분들 새로 딱 오시면은 얘기하시나요? 안녕하시나요? 인사하시나요? 그냥 자기 그룹 챙기나 바쁘는 거죠.
이소그룹에서도 그런데 다른 그룹에 가면은 더 그러겠죠. 근데 제가 많이 느끼는 게 이제 그런 파트예요. 한국에 이제 파트너분들이 가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말들을 많이 들었어요. 한국에 세미나 보냈는데 우리 스폰서님분들이 다 안 챙겨주더라. 그래서 이제 스폰서님 좀 챙겨주세요. 그랬는데 막상 제가 입장을 바꿔놓고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안 챙겨주려고 온 게 아니라 다들 프로그램에 따라서 뭔가 진행된 순서가 있고 그분들도 챙겨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떤 그분한 입장에서는 처음 온 거죠. 처음으로 왔는데 이 분위기 같은 게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 자체도 이 사람이 새로운 건지 어쩐 건지 잘 모르잖아요. 내 그룹인지 아닌지. 이거를 이게 이 사람이 내 그룹이 아니니까 안 챙겨주기보다는 자기가 해야 될 파트들이 있잖아요. 특히 타지방 같은 경우는 더 그렇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먹서먹하고 되어 있는 분위기가 있는 거니까 좀 조금 더 여기 계신 리더분들 자체도 조금 뭐랄까 적극적으로 여기 원데이 세미나 할 때도 그래서 인사도 나누시고 이러다 보면은 이제 버텨낼 수 있는데 저희 여기 그룹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실 처음 왔을 때게 세미나를 계속 지속적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이 나오면 되는데 버틸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참 그것도 쉽지는 않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이제 미리 말씀을 해주시고 거기 가서 이제 비전을 볼수 있게끔 안내를 잘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됐습니까? 예. 쉽지는 않는 건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나마 이제 저희 스폰서님이 가는 길, 그러니까 신분이 가는 길을 안내하면 그나마 조금 더 낫죠. 근데 아예 모르는 사람의 리더가 가는 길을 내 파트너가 가서 인사하라 그러면 그건 쉽지가 않죠. 정말 애터미라는 가족은 맞지만 거기 안에서 그분들 다 퇴계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 저희도 이제 고민이에요. 사업을 여기 지금 하요 미팅에 오늘 나오신 분들은 초기 사업자는 아니시고 이제 보통 1년은 다 하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끊임없이 나오는데 왜 여기서 어떻게 그 다음 진도가 안 나갈 건가? 이게 항상 고민인 거예요. 항상 고민해서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줘야 되는 건지. 회사도 갖고 있는 고민이고 리더들이 갖고 있는 또 고민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제 애들하고도 많이 이렇게 뭐죠? 접목을 시켜봤어요. 어차피 사업자분들이 다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그 부르고 봤더니 애들도 보니까 너무 장기 목표를 주면은 변화된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 학기 다 해서 올 A를 맞으면 내가 너뭐 원하는 걸 사줄게. 그럼 별로 변화된 게 별로 없어요. 근데 내일 모레 된거 있죠. 뭐 이번 방학기, 그러니까 1사분기에 너가 올 A 플러스를 맞으면 이제 내가 원하는 뭘 줄게. 이러면 변화가 금방금방 온다라는 거죠. 왜냐면 친구랑 올 때도 내일 모레 시험 공부가 있으니까 조금 더 하고. 그 다음에 점점 더 내려갈수록 뭐요? 효과가 바로바로 실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동생하고 싸우지 않게 지내면 내가 5달러 준다. 이러면은 효과가 더 빠르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사업자분들도 본 거예요. 우리 회원들 사업자들 보면서 정말 일을 하면서 일을 하는 방향은 뭘로 하라고 그러냐면은 성공의 8단계대로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식화되어 있어요. 우리도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한다든가 사업을 잘하신다는 보면 다 뭐가 있어요? 뭔가 원칙이 있잖아요. 그다 말씀을 들어보면 뭔가 그 원칙에 의해서 다 움직이더라는 거죠. 우리도 일을 애터미 사업을 성공하신 분들 보면 어떤 원칙에 의해서 움직였더라는 거죠. 다 나중에 거꾸로 올라가 보면 저도 뒤돌아보면은 그런 원칙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성공의 8단계대로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이 중간에 잘안 되고 있고 뭔가 할 때는 그 원칙을 다시 봐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지 내가 틀린 부분이 알고 어디서 점검하는 부분을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성공의 8단계가 첫 번째가 뭐예요, 사장님? 팀장님? 목표죠, 목표. 성공의 8단계가 목표죠.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도 애터미로
바꿔보고 싶어서 오신 거잖아요. 여기 아니고 밖에 계신 분들은 뭐예요? 애터미로 생활필수물을 바꾼 거지만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뭐예요? 내 직업을 바꾸는 거잖아요. 밖에 계신 분들은 생활필수품만 정리 바뀌는 거고 여기 최소 안 되면 내가 돈 버는 소스를 뭘로 바꾸는 거예요? 지금 일하는 곳에서 애터미로 바꾸려고 하는 게 여기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목표가 얼마만큼 점검이 됐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죠. 세미나 계속 센터미터에 계속 나와요. 우리가 나오는데 어쩔 때는 이거가 순간 잊어버릴 때도 있어요. 특히 이렇게 비 오고 할 때, 눈이 오고 할 때 조금 일이 잘될 때는 자랑하고 싶어서 나와요. 얼굴이 환해졌으니까. 근데 일이 안 됐을 때는 어때요? 감추고 싶죠, 다. 감추고 싶으니까 어떻게 나오기 싫다는 거예요. 그때도 나와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자꾸 들어서 나와야 되니까 듣지만 다 여기 최소한 앉아계신 분들은 여기 3분의 1 정도는 다 뭐예요? 분명히 목표가 있기 때문에 아마 여기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목표가 나를 움직일 수 있는 목표는 단기적인 목표가 있은 게 굉장히 빨라진다는 거죠. 빨라져. 속도면에서. 5만 불이라는 거는 다 벌어요. 5만 불 얘기하면 다 행복해요. 왜냐면 다 똑같이 5만 불을 곧 볼 거니까. 근데 거기서 딱 내려서 자, 1년에 아니 만 불씩 한 달에 만 불씩 볼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럼 갑자기 좀 줄어들어. 1년에 만 아니 한 달에 만 불? 한 달에 만 불인가요? 그렇죠. 한 달에 만 불은 이리 갖고는 안 되겠구나. 다시 좀 줄여. 그러면은 한 달에 2,000불로 보는 걸로 합시다. 그럼 어떻게 해요? 들을 때는 금방 할 것 같아요. 한 달에 2,000불?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집에 가러가면서 이제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아, 저것도 힘들겠다. 자기 자신이 점점 어떻게 해요? 줄어들어. 그러면서 내 목표를 잊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 여름방학 때도 그렇고 학교 다닐 때 보면은 공부 잘하는 애들 보면은 항상 뭐예요? 무슨 목표를 꼭 세워놓고 그러니까 잠을 안 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도 보니까 그거예요. 오늘 셋째한테 동생하고 싸우지 말면 엄마가 5불을 준다. 아니면 시험 볼 때게 너가 맞으면은 5불을 준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뭐 사고 싶은 게 있어서 그 시험 볼 때 어떻게 해요? 대충 한번 보고 싹 냈던 애가 다시 조감도에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그래서 갔다 오면 제일 먼저 갔다 온 게 나 저를 완전 불길하게 찾아요. 빨리 5분 주라고. 너무 행복해서. 제가 걔를 보면서 아 우리 사업도 너무 장기 목표를 주고 계시면은 이게 힘이 안 나겠구나. 애들을 보니까 단기 목표를 줬더니 그 일을 성취해내려고 막 노력을 하는 거. 근데 우리 일이 단기 목표를 준다고 해서 이게 막 달라진 게 아니잖아요. 단기 목표 준다고 해서 2,000불을 갖고 오십시오. 뭐 아니면 뭐요? 사람을 뭐 100명을 갖고 오십시오. 이런 게 아니잖아요. 단지 뭐예요? 내가 목표 설정을 단기 목표로 하는 것밖에 없어요. 머릿속으로 내가 3개월 아니면 6개월 안에 오토 판매에서 2,000불이라는 돈을 벌겠다라는 거를 계속 내 머릿속에 각인을 시키는 거거든요. 아무것도 아닌데 잘 안 하세요. 너무 쉬워서. 우리 애들도 보니까 너무 쉬운 거는 잘 안 하려고 하는데 한번 해놓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잘 괜찮게 보상이 받으니까 그걸 또 하려고 하고 또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단기 목표를 머릿속에다 계속 입력을 하다가 보면은 내가 거기에 보상이 받게 되는 거고 그다음 보면 하기가 되게 쉬워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힘들고 지금 진도가 안 나가잖아요. 제가 그룹을 보니까 진도가 잘 안 나가세요. 진도가 안 나가는 거 보니까 저도 봤더니 왜 안 나갔더니 이 목표가 어떻게 해요? 너무 멀리 있어. 제가 니더스 클럽 로얄캐슬은 급했잖아요. 내가 이번 연도에 니더스 클럽을 가야 된다. 그 다음 연도에 로얄캐슬을 가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진짜 막세게 일을 했는데 이제 그 목표가 없어졌잖아. 다 되고 난 다음에 내 파트너를 니더스를 가야 되고 로얄리스를 가야 되고 한다니까 약간은 느슨해졌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다시 이제 단기 목표를 가지고 다시 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일어날 힘이 생기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게 급한 거예요. 마음이 급해서 다시 움직일 수 있는 운동력이 나온 것처럼 여러분들도 목표를 단기 목표를
반드시 다시 재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단기 목표를 하면 그 다음에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이거는 눈에 안 보이잖아. 사장님이 단기 목표가 뭔지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이거는 뭐예요? 이제 보이는 거잖아요. 보이는 거잖아요. 보이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뭔가를 보여주는 거. 눈에 보이지 않고 그냥 가만히 머릿속에만 갖고 있으면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근데 그걸 뭔가가 내가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 그거를 결단을 하실 때는 뭐랄까 큰 결단 너무 하시지 마시고요. 조그만 결단부터 하세요. 조그만한 결단. 제가 애들 키울 때는 제가 TV 한 번 빠지면은 헤어나지를 못해요. 우리 둘 다. 신랑이나 저랑.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있으면 계속 보겠구나 싶으니까 애들 나오면서 TV 자체를 없앴어요. 그러면서 이제 비디오만 갖다 놓게 돼요. 왜냐면 비디오는 딱 끝나면 자동으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안 오는. 그러니까 뭔가 내가 보고는 싶은데 TV 연속국이나 아니면 TV가 계속 나오면 아 이것만 봐야지 하면서도 버지나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다른 걸 보게 되니까 다 끝날 수 있는 거를 뭔가를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애터미 이거를 할 때도 내가 6개월 안에 옷 판매사를 해야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결단을 뭔가는 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데 행동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참 여기서 보니까 참 뭐랄까 제가 강의하면서도 참 마음이 아프네요. 다 이렇게 뭔가가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눈에 확 잡아주고 딱 줄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지금 제가 더돌아서 이렇게 비 오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때 제가 힘들었을 때에 지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니까 계단 하나를 넘을 때에 반드시 나를 시험하는 단계가 와요. 우리가 후원수당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내가 이 계단 넘을 때는 시험 단계도요 약해요. 근데 여기서 여기 넘어갈 때는요 챌린지가 굉장히 세게 와요. 어떤 분은 이거를 넘고요, 어떤 분은 못 넘어요. 신본이 얘기한 것처럼 여기서 저기 이렇게 둘이 했을 때에 30만씩 맞아서 판매사가 됐었어요. 판매사를 유지하고 있는데 제가 그때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빚이 마이너스가 돼도 내가 2년 후에는 내 기술을 가지고 캐시를 벌고서 이 빚을 갚을 거라 생각해서 하나도 겁이 안 났어요. 둘이 일을 해도. 언젠가는 애들이 그만큼 크면 내가 다시 이 빚을 마이너스 할 수 있겠다. 뭔가 내 나름대로 계산했기 때문에 하나도 겁이 안 났는데 그걸 자체를 못하게 이제 통장에 점점 마이너스는 거 너무 제가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감당이 안 돼서 그 방법을 제안했더니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못하게 했을 때에 이거를 제가 감당이 잘 안 됐어요. 맞긴 맞는데 자기 말이 맞긴 맞는데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나갈 거냐. 이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계속 이 벽을 제가 어떻게 뛰어넘을 힘이 전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뭐라고 계속 저를 했냐면 계속 다시 비전 제시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바꿔진 건 하나도 없어. 뭐 달라진 것도 상황도 없는데 너가 진짜로 만불을 보면은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이거 계속 늘어난다. 근데 너가 지금 다니면 지금은 뭐 하루 간다 하지만 너 하다가 보면은 이틀 가고 하다가 보면 3일 가고 그러다 보면 너 절대 헤어나지 못한다. 그러니까 아니야. 하루 가면은 사람들이 더 많이 손님 생길 거고 더 많이 생길 거야. 나도 내 나름대로 했었는데 너도 일을 해봤지만 알지만 손님이라는 게 한계가 있다는 거지. 그러면 계속 그 사람들을 더 이상 내가 서포트를 못 간다는. 그때 저도 무진장 힘들었어요. 현실적으로 어떻게 타파에 가는 방법을 잘 몰랐기 때문에. 근데 애터미 비전은 진짜로 보면서 이거밖에 없다고 하는데 내가 다시 여기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저도 제 자존심이 적긴 했는데 안 보이게 하면 되잖아. 빨리 가 살게 막 이랬어요. 근데도 그게 현실적으로 그거보다는 뭐죠? 이 안에서 차라리 뭐랄까 이 겉으로 보이는 거 겉에서는 막 보이는 차고 안에 가서 힘들어하느니 그런 게 안 하는 게 낫겠다 해서 따라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아마 이 자리가 지금 다 그런 스트러글을 다 개인적으로 갖고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를 잘 뚫어넘어 하면서 성공한 사람들 스토리 봤더니 다 어떡해요? 다 비하인드 스토리는요. 다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냥 이 계단이요. 성공한 사람들 다 올라왔더니 그냥 쑥 한 사람 만나서 올라왔던 게가 아니거든요. 다 비하인드 스토리에 들어가면 다 눈물이 나고 그럴 때 정말 라이트한 거를 선택했구나라는 그 대가로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여기 뛰어넘을 때 그 단계로 해서 넘어간 거고요. 또 다시 이렇게 와요. 또 이렇게 하다가 또 다시 챌린지가 한 번 더 크게 오는 거죠. 이게 점점 갈수록 체인지 폭이 더 넓어져요. 처음에는 현실적으로는 뭐가 와요? 현실적 나를 환경적으로 먼저 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점점 갈수록 뭐가 오냐면요. 이 내적으로 문제가 더 와요. 이 결단의 문제가 그래요. 처음에는 내가 어떻게요? 만약에 물건값을 이런 것들 하려면 어떻게요? 내가 바꾸는 거잖아요. 체인지를 조금 더 바꾸는 거가 경제적으로 나를 챌린지가 오지만 이제 나중에 파트너 생기면 뭐가요? 내 마음이 변해야 되잖아요. 이게 더 바뀌기 힘든 거예요. 우리는 두 라인만 하면 되기 때문에 두 라인만 성공하시면 되기 때문에 딱 보기는 되게 쉬워요. 너무 쉬워요. 근데 이 안에 어떻게 해요? 무수히 많은 사람들과의 싸움에서 나를 이겨내는 거잖아요. 쉽게 여기 한 사람이 나온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있던가요? 한 명도 없어요. 여기 쉽게 이 한 명을 찾아내는 것 자체가. 럭키하게 한 명이 나왔다. 그럼 어떻게 해요? 제가 돈이 안 돼요. 한 명은 이 사람은 나왔는데. 그렇죠? 여기가 돼야 되잖아요. 여기 때문에 또 제가 막 고민해야 돼. 그러니까 내 안에서 계속 싸움이 일어나야 내 안에서 계속 나를 바꿔야 되는 이 결단이 계속 눈에 보여야 되는 결단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처음에는 여기만 나오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요? 지금 세미나도 많죠? 원데이 세미나도 있고 각자 뭐요? 리더 미팅도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좀 이따 광고하겠지만 이제 수요일에 또 다른 미팅도 하나 있고 그 전단지 그걸로 하는 거 실천 판매사 그것도 미팅도 있고 점점 갈수록 뭐가 많아져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고르셔. 사람들이 나 이거는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저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이 결단의 방법들이 점점 내 안에 내 내부와의 맨 처음에는 겉에 물질적인 것과 싸우지만 점점 갈수록 내부와의 싸움에서 이겨내셔야지만 여기를 넘어가실 수가 있으세요. 이 결단이 반드시 필요해서 이제 사업을 하려면 이제 뭐예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다 했어요. 면담 작성까지. 면담 작성해서 여러분들이 두 줄 내려왔는데 안 하신 분들은 여기 오신 분들은 없으시잖아요. 있으신데 이제 여기서부터가 진짜 사업이세요. 이게 있음으로 해서 명단 작성이 나오는 거죠. 이게 없으면 명단 작성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냥 대충 다른 사람 아웃사이드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이게 있기 때문에 이제 명단 작성을 해서 A하고 B라인을 펼쳐내시잖아요. 근데 A하고 B라인을 펼쳤는데 명단 작성까지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소비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한국에서 실천 판매사 아니 오토 판매사의 실전 판매사 그렇죠? 실천하는 오토 판매사 이게 나왔잖아요. 한번 정말 들어보세요. 그게 아마 여러분들이 있는 계보도를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알고만 있었던 거를 체계화시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밑에 파트너들이랑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하고 어떻게 접목할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프로그램이 잘 짜져 있고 또 이아람 팀장님이 와셔서 해주시니까 이런 기회들을 활용하셔서 내 사업에 좀 접목을 시키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명단 작성하신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땡인가요? 그다음에가 이제 뭐 해야죠? 초대를 해야 되죠. 명단 작성은 눈에 보이는 거 내가 집에 가서 막 쓰시면 돼. 종이에다가.
꼭 종이에다 써야 해서 저도 꼭 종이에 썼어요. 핸드폰에 쓰지 말고 꼭 종이에 써라 해서 저도 노트 사다가 좌측 우측을 썼어요. 좌측 그 다음 노트에다가 우측을 썼어요. 네, 저도 이 노트 아직도 있어요. 이 노트에서 여기서 살아남은 사람이 몇 명 없기는 해요. 네, 없는데 오늘 아까 낮에도 여기 살아계신 분 중에 한 분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이제 얼굴 보고 만났는데 한 줄이 쫙 커졌을 거 아니에요. 네? 한 줄 엄청 커져서 이제 집에서 직접 물고 온다 하시면 된다 했더니 너무 시스템이 많이 좋아졌는데요. 그래도 저한테 오다 하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그래도 꽤 가끔 2개월이나 3개월, 1개월 정도는 오셔요. 오셔서 얼굴 보는 거, 이렇게 정보 얻는 게 너무 좋대요. 그 저도 맞아요. 집에서 오다 하는 것도 좋지만 가끔 이렇게 나오셔서 저랑 인생 이렇게 예토미 얘기도 하고 또 사장님의 돌아가는 얘기도 하고 이게 참 좋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집에서 내게 오더 할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왜냐면 물건 오더가 한꺼번에 많이 사가지고 가시니까 그걸 이제 집에서 써야 되니까 그러면서 다시 열고 보니까 이렇게 인맥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분명히 사업자에서도 이게 편하게 나온 게 뭐예요? 이제 그 물건 딜리버리 너무 힘들어서 이게 나왔는데 여러분들 정말 그 사람을 사업차로 끌고 싶으신 분들은 어때요? 자꾸 얼굴을 보면은 그 사람들도 끌어낼 수 있는 매체가 될 수 있잖아요. 그냥 물건만 딱 오더 하시면 사실 그거밖에 모르는데 그래서 커피 나왔습니다. 진짜 애토미 믹스 커피는요 한번 딱 마시면요 바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딱 사고 가서 딱 한 잔 여기 앉으면서 먹었는데 진짜 맛있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오더 하세요. 제가 치약이랑 몇 개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몇 개 오더 하시고 다음번에 제가 또 만날게요. 이렇게 하고 보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제 사업이 제품도 아까도 많다고 이제 저기 더 많아지겠지만 지금 현존에 있는 제품만 가지고도 충분히 지금 여러분들이 이 개보도상에서 끄집어내실 분들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지금 여기에 10명씩이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최소한. 그러면 다시 한번 이 개보도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써서 낸 것도 명단 작성을 다시 내려간 것도 한번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분명히 이 중에는 5명은 여러분들이 하신 분도 있고 어떻게 해요? 나머지 5명은 잘 모르실 거예요. 스폰서한테 물어보셔서 이 5명도 같이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참 좋겠어요. 사실 여기 이 사람을 알기 위해서 이 바로 위에 스폰서한테만 물어볼 거 아닐 거거든요.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아보면 먼저 누구한테 물어보겠어요? 나를 컨택하신 스폰서한테 물어봤는데 내가 안 했어. 그 다음에 누구한테 물어보고 누구한테 물어보고 계속 물어다 보면 어떤 관계가 형성이 돼요? 스폰서하고 나하고 관계가 껄쩍쩍했던 관계들 어떻게 해요? 이 한 사람을 물어보기 위해서 자꾸 물어보다 보니까 관계들 다시 돈독해지는 관계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 관계들을 안 했으면 한 번 정도는 다시 해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내가 넣었어요. 그럼 이 사람이 활동을 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내가 한 번 더 이 사람에 대해서 같이 안내를 해주고 그 다음에 만날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해주면은 진짜 커피가 나와서 진짜 어디 장소만 있으면 되잖아요. 예전에는 커피가 없어서 블랙커피밖에 없어서 이제 저기 했는데 이제는 이 커피 갖고 굉장히 많이 활용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많이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세이브할 수 있게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얘기하기도 쉬워지고. 그래서 초대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이제 뭘 하실 건가요? 그렇죠. 사업 설명은 여러분들이 하셔도 되고요. 센터를 활용하셔도 되고 근데 센터도 굉장히 많죠. 에디슨 센터도 있고 여기도 있고 MJ 센터도 있고 또 어디 있나요? 뉴저지 센츄럴 센터도 있고 센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협력하셔서 다행히 다 이쪽 그룹이니까 저희 그룹이니까 협력하셔서 활동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온데이 세미가 있고 석세스 아카데미가 있고 그러다가 거기에 많이 활용하시면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업 설명은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참 이거가 그래도 우리 자체 내로 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한국보다는. 그러니까 스폰서 활용하시는 게 제일 낫다고 보는 거죠. 본인이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본인이 데리고 온 사람을 본인이 하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자기가 애쓰게 데리고 왔는데 앉혀놓고 또 내가 이게 설명하니까. 그럴 때는 센터가 아마 제일 좋을 거예요. 아마 그 집에 가서 하는 것보다는. 그럴 때 제품이 이런 것들이 있고 우리가 마케팅 플랜이 어떤 거다라는 것들을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힘드시나요? 네. 그 다음에 뭘 해야 되죠? 사장님, 뭘 해야 되죠? 사업 설명 다음에? No idea? 사업 설명까지 하셨나요? 그 다음에 뭐 하셔야 돼요? 후속 관리, 팔로우업을 하셔야 되죠. 초기 사업자까지는 여기까지는 하셨어요, 사장님이? 사업 설명까지는? 가끔요. 여기까지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스폰서하고 만났기 때문에 얘기도 하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다 겁내하는 부분이 아마 여기신 것 같아. 여기서 어떻게 해요? 자기 나름대로 편견을 가지시고 일을 하시는 거죠. 예. 네. 여기서 굉장히 힘들어져요. 여기서 힘들어진 부분이 이제 뭐냐면 여러분들이 라인을 펼쳐서 갈 때에 이렇게 그냥 두 줄로만 쫙 내려가면 사실 쉽죠. 근데 현실적으로 두 줄만 내려가나요? 안 내려가죠. 여기 라인을 가면서 이분이 이렇게 펼쳐져 가잖아요. 이렇게 또 여기서 이렇게 현실적으로 내려가면서 꼭 후속 관리는 이제 여기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이분이 일어나는 상황들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가. 근데 판매사 되기까지는 오토 판매사까지는 뭐예요? 포인트죠. 포인트가 필요한 거죠. 좌우 250만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기서 센터 미팅 갔더니 다 이게 한 줄로 내리라 했더라. 한 줄로 내려야 돼. 그래서 줄기차게 싸우지 마세요. 내가 할 몫은 해주되 그 사람이 자기 소신껏 한다고 하시죠? 그러면 하시라고 하세요. 저희가 경험에 의해서 싸워서 스폰서까지 저까지 대원해서 설명해줘도요. 결국은 결론은 뭐냐면 이분이 사업 자체를 안 하고 떠나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결론이 뭐냐? 떠나면 결국 누가 손해요? 우리 손해잖아, 우리 손해. 떠난 사람이 손해가 아니에요. 우리 손해. 우리 손해니까 소신대로 얘기는 해주는데 꼭 이렇게 되면 뭐예요? 다 저한테 하는 말이 제 이런 파트너가 나오잖아요, 센터 미팅. 반드시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오늘 마케팅 플랜할 때 꼭 한 줄로 내려준 거를 강력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이래요. 근데 본인은 정말 안 들어 그 말은. 다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얘기를 여러분도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한 줄로 내려가십니다. 근데 이게 꼭 누구냐면 자기 아는 사람, 자기 자식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보통은 자기가 그러면서 누구를 희생하냐면은 자기하고 아무 상관없는 소비자를 희생을 하잖아요. 왜냐면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희생을 하니까 우리는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자기가 소신이 맞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신 거야. 그럼 싸우지 마시고 네, 한번 해보세요. 하세요. 그래서 판매사까지는 뭘 놓치지 않으면 내 한 명이 한 명에 달려진 사람을 안 놓치셔야 돼요. 지금은 놓치면 굉장히 후회해요. 초창기는 그래도 뭐죠? 갈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다니는 사람도 이렇게 많은데 놓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애터미 자체를 놓치진 않아요. 애터미 물건을 안 쓰는 거 아니거든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애터미 물건을 써. 근데 뭐예요? 나랑 하나니까 나랑 안 쓰면 여기 가서는 써요. 그러니까 나만 손해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토 판매사까지는 내 있는 소비자들을 하나도 안 놓치셔야 돼. 그러니까 이때가 자존심 상해도 그냥 네 맞습니다. 그냥 다 그 사람이 맞다고 얘기해주면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한 번만 세미나 어디 가봅시다. 아니면 한 번만 들어봅시다. 이렇게 하시는 게 더 나은 방법인 것 같아요. 이렇게만 다 내려가시면 아주 일은 쉬운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근데 이분들이 결국은 나중에는 다 깨져요. 안 깨지면은 내가 깨지던가 내가 포용을 하던가 이분이 깨지던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나중에 계속 이 사람이 이제 그룹을 하다가 계속 커지면 어떻게 해요? 이 밑에서
자기가 똑같은 사람이 폭제가 일어나 버려요. 그때서 이제 미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는 이해가 다 자기가 됐어. 근데 밑에가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아니거든. 왜냐면 둘 다 후원이 잘 안 갈 수가 없잖아요. 어떤 사람한테 후원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라인을 펼쳐서 갔던 게 자기가 일을 하다가 보면은 그때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때 시간은 우리는 소비하지 말라고 미리 말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잘 안 이어졌을 때는 그대로 하라고 하시는 게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속 관리는 계속 하시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 후속 관리가 가장 좋은 게 지금 실천한 오토판매사 있죠. 이거하고 이게 지금 저는 딱 맞다고 보는 거죠. 그동안에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몰랐어요. 사실. 어떻게 내 소비자를 관리해야 될지 잘 몰랐는데 이 지금 팜플렛으로 하는 걸로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사실 자기 본인한테도 내가 어떤 제품을 정말 좋아하고 어떤 제품을 쓰고 있는지 눈으로 볼 수 있는 거고 내 소비자도 그걸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 후속 관리 다음에 뭐 해야죠? 상담. 상담. 상담인데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는 본인이 하는 거죠? 예? 네? 본인 혼자 다 할 수 있죠? 상담은 본인 혼자 하나요? 상담은 상담자가 있어야 되죠. 상담자. 자기 혼자 잘 고칠 수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 거는 미팅이 와서 분명히 하면 되는데 일을 하다가 보면 자기 혼자가 잘 안 될 부분이 있잖아요. 특히 우리 사업은 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나 혼자만 잘 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나 혼자만 100명 가지고 쫙 내려버리면 아주 쉽죠. 근데 그런 슈퍼우먼도 없을 거고 다 속으로는 어떻게 해요? 이 100명 중에서 99명은 남이 해줬으기를 다 바라는 거잖아요. 한 명만 내가 있으면 바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따르는 운도 있고 안 따르는 운도 있고 그건 누구 노스? 노바디 노스인데 그 운을 바라고 일을 하는 거잖아요. 이 네트워크를. 근데 이 상담만큼은 치유가 되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더 쌈박질 나기도 하고 이제 이 관계가 여기서 일어나는 거죠. 여기서까지는 아무리 잘해도 이 상담은 관계에서 잘못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둘이 관계가 묘해지는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죠. 처음에 여러분들은 처음 저도 시작할 때는 뭐예요? 상담을 받는 입장이죠. 찾고 다니잖아요. 내가 하는 사업이 맞는 거야. 왜냐하면 이렇게 나왔을 때게 이 사람은 일을 한대 일이 안 해. 내가 줄줄줄줄줄 내려가는데 이 사람도 여기가 펼쳐졌어. 이 사람도 맨 초창기는 했어. 근데 이제 보다 보니까 일을 안 하게 돼요. 근데 어느 날 봤더니 나는 이렇게 언밸런스 맞는데 이 사람은 밸런스가 딱딱 맞아서 어떻게 해요? 돈을 더 나보다 더 많이 탄 것 같아. 그러면은 괜히 뭐예요? 내가 더 많이 한 것 같은데 저기가 더 많이 하지? 말은 내 파트너니까 성공을 해야 되는데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금방 가요. 사실 이 단계 있죠. 파트너가 더 번다 해도 거의 비슷하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시세말 단계가 아닌데 사이가 좋을 때는 너무 좋아. 당연히 먼저 해야 되는데 사이가 나쁠 때 어떻게 해요? 시샘거리가 되는 거잖아요. 이때 이 상담 이게 맞는 건가? 안 하는 건가? 근데 다 성공자분들이 뭐라 했냐면 다 품으라 했어요. 다. 이 사람도 품으래. 다 품어야 되는데 다. 품지 않으면 다 어디서 결과가 나오냐면요. 그러니까 이 김미수 본부장님의 맨날 멘토가 품자 사랑하자 그 다음 뭐죠? 품자 사랑하자 인내 뭐 이런 거잖아요. 품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직급은 가요. 후원수당이 절대 안 늘어나요. 후원수당은 어디서 일어나요? 내 좌측 우측이잖아요. 좌측 우측 어느 이쪽에 내려가서 독도에서 포인트가 올라오던 내 좌측에서 올라오면 다 올라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후원수당이 커지는 사람은요. 마음의 크기가 넓은 사람이에요. 다 품어주니까. 그러니까 안 떠나는 거야 아무도. 근데 직급은 좀 늦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 품으란 말이 뭐냐면 후원상을 많이 받은. 우리도 30만이 그렇지 않아요? 30만이 사업한 사람이 딱 생기면 빨리 갈 수는 있죠. 내가 30만 했던 거가 사업장 하나 딱 나오면은 빨리 30만이 보는 올라지만 내가 이쪽에 30만이 올라오려면 어떻게 해요?
또 그런 사람이 생기던가 아니면 내가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 아무 상관없는 내 우측에 있는 아무나가 포인트를 넣어줄 수 있잖아. 내가 고난에 있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무나에서 포인트가 뜨면 어떻게 해? 너무 해피하잖아요. 그러니까 후원수당이 커지는 거, 내 마음의 사이즈가 크게 해서. 그러니까 미워도 고워도 내 파트너는 무조건 다 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게 후원수당이 커지는 상황이에요. 후원수당이 빨리 5천만이 맞아야 돼. 그러면은 마음의 크기가 준비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들어가실 때에 상담자를 누구를 선택하는가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어떻게 상담하는가. 매일매일 상담을 해야 돼요. 사실 그 상담자가 멀리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회장님의 동영상 강의를 들을 수도 있고 거기 안에서 답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왜 우리가 막 너무 고민하고 있으면 어떤 강의 중에서 딱 클릭이 되는 경우, 어떤 책을 읽어서 클릭이 되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전화 통화해서 되는 거고. 그러니까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이 힐링이 되셔야 돼요. 잘 넘어가지 않을 때, 힘들 때, 여기는 포기만 하지 않으면 가는데 포기를 한다는 소리잖아요. 포기만 하지 않으면 간다는 소리는 포기를 하기가 쉽다는 소리 아니겠어요? 두 줄인데 왜 포기하기가 쉽까? 포기한 사람이 많다는 거죠. 상담하시고 그다음 마지막이 뭐죠? 복제는 회장님이 너무 잘 얘기하셔서 자기 같은 사람을 복제하면 된다잖아요. 네. 자기 같은 사람을 잘 복제하는 거 아니면 여기서까지를 에브리데이 복제를 하시던가. 그래서 우리는 후원수당이 있고 직급수당이 있는데 후원수당이 44%를 주고 직급수당이 20% 보너스로 주잖아요. 후원수당이 커지면 직급수당이 맞아져 져요. 근데 점점 이 올라갈수록 개봉 후원수당이 커진다고 해서 직급이 맞아지는 건 아니기는 해요. 그거는 이제 샤론 로즈 이상 가면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다이아몬드까지는 후원수당이 커지면서 직급수당이 커지게 되어 있어요. 직급 후원수당이 되면 직급수당이 되어 있거든요. 점점 올라갈수록은 이제 그룹 사이즈를 키워야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부터는 조금 더 달라지긴 하지만 많이 달라진 건 아니에요. 결국은 올리는 똑같은 건데 우리들은 지금 이 후원수당이 크게끔 하려니까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뭐예요? 여기 계신 분이 다 오토 판매사 되면은 다 끝난 거잖아요. 사실은. 여기 지금 오토 판매사가 되면은 다 끝난 거니까 거기까지 제가 안내하는 거고 여기 많은 리더분들이 여러분들 안내해 주시면 내년에는 다들 해피했으면 참 좋겠어요. 내년에는 일들이 많잖아요. 내년에 이제 뭐죠? 멕시코 오픈도 있고 멕시코 오픈 다 가셔요. 가실 수 있으신 분들은 드디어 여기서 가까운 데서 한번 가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눈들 같은 것도 한번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여기서만 정말 일어난다 일어난다 하는 것보다 가서 현실적으로 보고 오면은 좀 달라질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보시고 그다음에 내년도부터는 이제 세미나도 조금 동부 세미나도 좀 바뀐다고 알고 있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동부 여기서 보스턴 시작해서 저기 올랜도까지 가는데 이제 그 두 강사로 나눠서 뭐 일부 이부 이렇게 나눠서 가는 거고 그다음에 지역 다른 지역 세미나도 좀 더 많은 세미나가 열려지고 그러다 보면 애터미 자체가 이제 브랜드화가 되어 가는데 빨라질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지 말한 것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제일 많이 초창기 때 하신 부분들이 이제 그거 하시잖아요. 어떤 애터미를 알리기 위해서 무슨 거리 축제 이럴 때 애터미 하시고 그다음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건 애터미 자체는 사실 좋아요. 근데 본인하고는 사실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거기 와서 애터미를 사가지고 와서 다시 재구매 일어난 건 나한테 사는 재구매 확률은 작아요. 그걸 알고 다른 데 가서 재구매 확률은 크거든요. 그러니까 네트워크는 인간 대 인간으로만 만나야지만 사업이 커져요. 그러니까 인터넷 아무리 인터넷 베이스라도 피싱하는 거 못 맞게 그게 잘 되면 하라고 했는데 그걸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프로그램상으로 피싱하는 것도. 왜냐하면 인간 대 인간으로만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지금 인공지능이 나오고 뭔가가 다 대체를 해도 인간 대 인간으로
감정이 전달되고 있는 이 네트워크는 그렇게만 해야지만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애터미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게 얼마나 잘 이루어지냐에 따라서 직급이 가고 못 가고 이제 그 차이인 거죠. 그래서 참 저도 애터미를 하면서 참 많은 것들을 매일매일 배우고 많은 것들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점점 갈수록 감사의 크기가 커지는 이유가 애터미 시스템 안에서 이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맨 처음에 개인의 시작은 차이에 따라서 조금 앞서기는 해요. 좀 경험 있으면 조금 더 사람을 보는 거나 이런 거 앞서기는 해도 결국적으로는 시작하는 일을 시작하는 근본에 있을 때는 그거가 메리트는 아니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저 사람 성공하고 그것 때문에 나는 성공 못하고 이건 아니라는 거죠. 정말 똑같은 제품, 여기 똑같은 제품을 얼마나 사랑하고 정말 이 시스템에서 내가 바꿀 수 있다. 내 직업관을 바꿀 수 있다. 나는 이걸로 해서 돈을 버는데 이거가 아니라 애터미에서 돈을 벌어서 내가 내 노후를 하고 내 애들한테 뭔가를 줄 수 있다. 이런 게 바뀌 쓰는 건 똑같잖아요. 얼마나 제품을 사랑하고 이것도 개인 차원과 다 다른. 그러니까 이걸로 인해서 내가 성공을 하는 거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뭐 네트워크의 경험으로 해서 성공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는 정말 많은 일들이 여기 안에서 일어났으면 좋겠고 정말 한 분 한 분이 정말 빨리 성공했으면 참 좋겠어요. 정말 한국에서는 더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리더 자석에 파트너랑 같이 앉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기 혼자 앉는 것보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점점 갈수록 꿈꾸는 사람들이 더 많겠죠. 근데 미국도 아마 그러지 않겠어요? 지금은 로얄 리더분들 혼자밖에 안 왔는데 이 자석이 어떻게 해요? 지금 점점점 올라와서 그 자석이 많은 살고 새로운 이제 내 파트너들로 인해서 앞좌석은 채워지는 거고. 그래서 또 그분들도 시간이 되면 그쪽으로 옮겨주고 또 다른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해가 됐으면 참 좋겠어요. 갈수록 정말 이 경제는 힘들어져 가고 그래서 뭐 어쩌면 애터미가 한 구석에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결단하기가 참 힘든데 그럴수록 성공한 사람들은 결단을 하시잖아요. 힘들 때 결단을 하시더라고요. 다 성공자들 봤더니 현명수 본부장님도 얘기를 들었더니 진짜 힘들었을 때에 더 결단을 하시는 거고 그런 모습 속에서 성공이 빛난 거잖아요. 그냥 남들 똑같이 잘 나가고 있을 때에 그 사이드 잡으로 해서 내가 성공한 건 어느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정말 제가 바깥 사정 다 똑같잖아요. 다 똑같은 힘든 사정에서도 여기 나오셨고 애터미를 잡으셨고 애터미로 성공하신다고 하니까 정말 여기 계신 분들은 여기 계신 분들은 빨리 정말 그 결단을 좀 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게 점점점 더 절실해요. 성공 절실하고 같이 더 성공했으면 하는 바람이 너무 큽니다. 감사합니다.